오케이 완료. 와. 안녕하세요, 정유광입니다. 가정에서 삼겹살이나 스테이크 구울 때 사방팔방 기름도 많이 튀고 연기도 심하게 발생해서 다음에 다시 시도하기 꺼려진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미국 주방가전 점유율 만족도 1위 브랜드 닌자의 스마트 에어그릴을 활용해서 삼겹살도 구워보고 스테이크도 구워보고 바베큐 폭리까지 3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제품의 장단점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함께 리뷰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제품이 나에게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몇 개월간 기다린 끝에 한정 수량으로 공동구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고정 댓글도 확인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삼겹살은 커팅되어 있는 삼겹살, 좀 두께감이 있는 삼겹살을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에어프라이어, 로스트비프, 그릴하고 이제 베이크, 제과열 이렇게 있는데 그릴 옵션을 한번 활용해보겠습니다. 하이, 로우 기능이 있고 그 다음 맥스까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내부를 달궈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맥스로 놓고 먼저 가열을 해서 이제 달궈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쪽에 예열 버튼이라고 뜨거든요. 예열이 끝나면은 신호를 줄 거예요. 기존의 에어프라이어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불판 온도가 예열되고 나서 한 220도가량 찍힙니다. 자, 바로 올려줍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많이 넣었을 때도 잘 구워지는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집들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삼겹살 구울 때 가장 큰 단점이 기름이 튀는 거잖아요. 근데 에어그릴 같은 경우에는 덮개가 있기 때문에 안에서 기름이 바깥으로 튀지가 않죠. 이거는 한 가지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기는 그래도 색깔도 잘 나오네. 많이 넣었는데 수분감이 많은 고기를 구웠는데도 그래도 색깔은 꽤 나오는 편입니다. 고기가 지금 어느 정도 구워졌나 한번 볼까요? 고기 안쪽, 오, 거의 7-8분. 조금만 더 구우면 되네요. 와, 잘 구웠다. 잘 구워지네. 이 정도 퀄리티 괜찮은데? 거의 오븐에서 구워진 거랑 다름없는 그런 맛이에요. 색깔 잘 나왔다. 잘 구워지네. 혹시라도 좀 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쪄지는 것도 아니었고 수분감 있으면서도 촉촉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여기다가 소스 같은 거 발라가지고 좀 재밌는 방식으로 구워도 차별화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도 해볼게요. 발라줍니다. 이 상태로 살짝 졸이는 거죠, 이제. 자, 180도에서 30분 정도 짧게 쿡 했습니다. 와, 기가 막힌다. 와, 지금 약식으로 짧게 했는데도 굉장히 촉촉해. 우와, 부드럽다. 오, 여기서 한 1시간만 더 해도 바스라질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냥 구웠을 때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아, 맞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밥반찬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스트는 닌자 에어그릴을 활용해서 스테이크를 한번 구워볼 거예요. 그래서 고기는 티본 스테이크로 준비했습니다. 자, 티본과는 소금 해주고요. 자, 이 리버스 셔링을 할 때 올리브오일 같은 거를 발라주면은 전체적으로 온도가 균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발라주고 리버스 셔링을 하는 걸 선호해요. 닌자 에어그릴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장점이 있습니다. 탐침형 온도계가 따로 있어요. 확실히 그릴 전용 기계답게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티본 같은 경우에는 채끝보다 안심이 더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안심 쪽에다가 찔러주는 게 좋아요. 자, 다음은 리버스 시어링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로스트 기능을 활용할게요. 온도가 가장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게 이제 120도네요. 그 다음 사전 설정하고 수동 옵션 두 가지가 있는데요. 사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자체적으로 기계에서 맞춰져 있는 세팅 값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기서도 이제 레어, 미디움 레어 이렇게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 수동 형태로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세팅 값을 45도로 맞추겠습니다. 신부 온도가 45도로 세팅되는 거예요. 스타트. 자, 그럼 120도에서 일단 먼저 예열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기 올려주고요. 그 다음 바로 덮어줍니다. 왼쪽은 목표 온도고 오른쪽은 현재 온도입니다. 45도가 되면은 알람이 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확실히 아랫면보다 위쪽 면이 조금 더 잘 익네요. 왜냐면 열기가 위에서 아래로 나오기 때문이죠. 고기 꺼내줄게요. 고기 온도대는 잘 나온 것 같아요. 안쪽에 온도가 딱 원하는 굵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능이 로스트였고 다음은 이제 그릴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한 20분 정도 일단 맞춰주고요. 마이야르만 나오면 딱 끝내면 돼요.
스타트. 자, 온도가 돼서 스테이크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소리가 다르네요. 갑니다. 오케이, 완료. 아, 색깔 아주 잘 나왔네요. 자, 지금 고기 같은 걸 한번 굽고 나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넣었을 때는 연기가 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와, 단면 보세요. 벌써부터 색이 굉장히 잘 나왔다는 게 느껴지죠. 색깔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촬영이어가지고 레스팅이 좀 많이 돼가지고 제가 원하는 굽기보다는 조금 더 온도가 나왔는데 그래도 나름 리버스 시어링이니까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한번 먹어볼게요. 체크 식감 너무 좋다. 거친 느낌 하나도 없고 씹는데 저항이 없으면서 치아끼리 맞닿을 때 이 느낌이 기가 막혀요. 끈끈한 우정을 맺는 것 같은 느낌이네. 진짜 삼합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그 위에 꽈리고추. 이야, 이거 마치 한우가 선박을 타고 이 대서양을 항해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진짜 낭만 있는 맛이다. 아무쪼록 이 활용도를 봤을 때는 가정에서도 손쉽게 뼈가 붙어있는 스테이크를 구울 수 있다는 거,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사실 스테이크 퀄리티가 지금 이 정도만 나와도 웬만한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런 느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수입 등갈비를 활용해서 바베큐 폭립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 딱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전체 면이 골고루 묻게끔. 기존 바베큐 방식대로 오픈을 한 상태에서 훈연까지 먹일 수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그 시간을 최소한 단축시키고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와, 시대로. 자, 온도 200도에 자 들어갑니다. 중간에 200도에서 한 5분 정도 굽고 확인한 다음 디핑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소스에 층이 두터워지면서 향이 훨씬 더 진해집니다. 와, 가정에서 만드는 바베큐 폭립 완성. 진짜 부드럽다. 아주 부드럽게 잘 됐습니다. 와, 퀄리티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식감 부드럽고 소스만 너무 좋고 아무쪼록 이 정도 퀄리티만 나온다면 뭐 패밀리 레스토랑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꼭 따라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자, 다음으로 닌자 에어그릴 세척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기름바지도 드러낼게요. 자, 기름망도 이렇게 탈착이 가능해요. 그릴 같은 경우에는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로만 해도 일단 기본적으로 불순물을 한번 벗겨낼 수 있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닦아주면 끝.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닌자 에어그릴 활용해가지고 뭐 스테이크도 구워보고 바베큐도 해보고 고기도 구워봤습니다. 우선 닌자 에어그릴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좀 오븐 대용으로 좀 컴팩트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게 좀 장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봐도 디자인도 꽤 깔끔하고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았던 것 같고요. 일반 에어프라이어에 비해서는 좀 다양한 기능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능들에 맞게 내가 하고자 하는 요리를 활용할 수 있었다. 네, 그런 부분이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 장점 또 있다. 삼겹살 구웠을 때 기름 안 튀는 거, 이건 진짜 너무 좋다. 그 다음 이제 안에 있는 뭐 그릴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코팅도 되어 있고 세척하기도 좀 간편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단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기능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상 조금 겹치는 느낌이 드는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옵션 중에서 이제 뭐 소고기라든지 양고기, 돼지고기 이런 거 고를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테스팅을 해보니까 완벽하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수동으로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온도대로 나오게끔 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릴의 세팅 온도가 한 80도 정도부터 세팅을 할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120도로 세팅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리버스 시어링의 완벽한 느낌은 안 나오거든요. 그건 살짝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너무 높았을 때는 연기까지 막아주지는 않아요. 연기를 조금 감소시켜줄 수는 있어도 따로 후드가 없는 이런 환경에서 너무 오랫동안 유지하면 그렇게 좋진 않다. 연기가 많이 날 수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아무쪼록 가격 대비는 굉장히 괜찮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은 최저가 공동구매, 자 공동구매까지 잡아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보시고 이 제품 꼭 하나 집에다 장만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동구매 최저가의 닌자 에어그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벤트까지 열어놨으니까 이벤트까지 참고하세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정말 유익한 고경영상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